여러분,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일교차도 심하고 날씨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분위기를 확 바꿔본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파데 프린 듯 아닌 듯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어때요? 근데 파데 프린 듯 아닌 듯 진짜 모르겠죠? 최근에 저희 몰랑이 분들이 언니 마스크 쓰다 보니까 요즘 피부가 너무 예민해요. 꿀템, 진정템, 뭐 기초템 추천을 많이 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가 최근에 잘 쓴 추천템도 많이 넣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기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뭔가 쫀득쫀득한 모찌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얘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그린더마 마일드 시카 앰플 슬림핑 마스크예요. 그냥 원래 제가 호로록하고 말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쓰고서 너무 좋아서 아깝지만 한 통 써보도록 할게요. 요즘 기초 단계를 줄이다 보니까 제가 저녁에는 슬림핑 팩을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테스트를 딱 해보자마자 너무 괜찮아서 꼭 소개를 하고 싶었던 제품이었거든요. 보통 슬림핑 팩이라고 하면 무겁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얘는 그냥 쓱쓱쓱쓱 발라주면 뭔가 슬림핑 팩보다는 수분크림 바른다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요즘에 자기 전에 가볍게 발라주는데 저는 건성 피부잖아요. 얘만 단독으로 발라줘도 건조함도 없고 얘 발라주고 다음날 세수를 해주면 뭔가 쫀득쫀득한 수분 모찌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얘는 제가 써보고서 야 진짜 제가 써봤던 수분 슬림핑 팩 중에서는 진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다. 처음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써주다가 사용을 해보고 다음날 피부가 뭔가 쫀득쫀득한 모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사용을 할 때마다 제가 완전 감탄해주면서 써주고 있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요즘에 가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각질도 심해지고 수분도 부족하다 보니까 전날 저녁부터 케어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딱 한 팩씩 뜯어서 쓰고 버리면 되니까 용량도 정해져 있어서 딱 가볍게 쓰기 괜찮더라고요. 근데 팩만 사용을 했는데도 지금 수분감이 뭔가 차르르르 하고 도는 게 느껴지죠? 얘 진짜 좋아요. 진짜로. 제가 써보고서 너무 좋다. 네이처리퍼블릭 그린더마 마일드 시카 빅 토너입니다. 엄청 큰 대용량 빅 토너인데 저 그래도 꽤 많이 사용을 했어요. 보이죠? 사용감 엄청 많은 거. 한 3분의 1 정도 사용을 했는데 얘는 아무리 써도 잘 안 줄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토너 팩으로 써주고 있거든요. 찹찹찹찹 토너 팩으로 올려줬어요. 요즘에 제가 피부 상태가 다시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토너 팩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이 미세한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진짜 하루 종일 피부 컨디션 상태가 달라요. 제가 브이로그를 자주 올리는데 제 질문 중에 많이 올라오는 게 언니는 어쩜 그렇게 하루 종일 피부 상태가 반짝반짝하냐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전 차 안에서나 아침마다 정말 꼭 하루에 5분, 10분 토너팩 꼭 해주거든요. 내가 촬영장에서 썩어도 이 피부 상태가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꿀팁.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너팩을 해주고 있어요. 좋아요. 뭔가 안전빵템? 마음 놓고 팍팍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오늘 제가 가장 소개하고 싶은 기초템이 있어요. 네이처리퍼블릭 그린더마 마일드 시카 세럼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일주일 브이로그를 올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뒤로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더니 진짜 확
뒤집어졌거든요. 지금은 피부 상태가 다시 괜찮죠? 좀 최상의 상태로 다시 쫀득쫀득하게 좀 쫀쫀하게 올라왔는데, 그때 바로 이 제품 네이처리퍼블릭 그린더머 말든 시카 세럼으로 제가 진짜 꾸준히 관리를 해줬거든요. 제가 실제로 열흘 넘게 꾸준히 사용을 하는 영상도 찍어보고 매일매일 피부 변화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좀 피부에 울긋불긋한 느낌이랑 피부가 좀 지쳐 있었던 느낌이 좀 빠르게 회복되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24시간 넘게 피부가 한동안 난장판이었어요. 가장 민감해져 있었던 제 피부 상태를 좀 많이 케어해준 제품이라서 얘는 제가 딱 써보고 마음에 들었던 게 수분 진정 보습이 뭔가 하나로 다 채워지는 기분?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민감한 피부가 많다 보니까 시카 성분에 좀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얘는 이름부터가 시카 세럼이야. 어떡하면 좋아. 뭐 흡수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 피부에 쓱 하고 녹아드는 느낌? 그래서 내가 따로 흡수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에 알맞게 얘가 쓱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이 진짜 진짜 강했어요. 이거 진짜 리얼 후기예요. 진짜 제가 써보고 나서 이렇게 제 피부에 잘 맞았던 제품이 많이 없었거든요. 진짜 진짜 잘 맞아서 얘는 거의 반통 이상 쓰고 얘는 너무 좋아서 지금 동시에 두 통을 까서 사용할 정도로 진짜 만족스러워요. 저는 피부가 워낙 속건조가 심하다 보니까 원스텝 투스텝 좀 레이어링 해주듯이 쌓아주는데, 얘만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되니까 뭔가 화장품 다이어트 하기에 가장 좋은 제품? 뭔가 얘 하나만 써도 괜찮으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가더라고요. 진짜 완전 괜찮아. 지금 뭔가 피부가 뭔가 쫀쫀해지죠? 피부가 뭔가 쫀득쫀득하고, 지금은 제가 딱 세럼만 사용을 해줬는데 끈적임도 없고 피부가 자연스럽게 광이 도는 게 확실히 딱 피부가 즉각적으로 좀 쫀쫀해지는 느낌? 그리고 자연스럽게 광도 돌고 수분감도 채워줘서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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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괜찮아요. 진짜 시카 성분? 좋은 성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성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초 제품을 소개할 때는 성분을 꼭 체크를 하는 거 알잖아요. 얘는 안에 병풀, 시카, 마데카소사이드가 있어서 피부 진정? 장벽광까지 한 번에 케어하고 싶은 분들한테 확실히 추천을 하고, 제가 이 제품은 화장하기 전 그리고 나이트 케어 둘다 사용을 해봤는데 화장하기 전에 사용을 해도 딱히 밀림도 없었고 오히려 화장이 좀 쫀쫀하게 잘 먹는 기분? 네이처리퍼블릭 그린더머 마일드 시카 세럼 커버 쿠션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입이 닳고 마르고 침도 안 묻히고 칭찬하는 바로 그 마스크에 안 묻어 나오는, 덜 묻어 나오는 말고 진짜 안 묻어 나오는 마스크 프루프. 프루프. 진짜 제가 요즘 최애 쿠션이거든요? 얼굴 보세요.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요즘 저의 진짜 최애 쿠션인 바로 세럼 커버 쿠션. 제가 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쿠션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으로도 엄청 엄청 홍보를 많이 하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라고 영업, 찐 영업을 많이 했던 바로 그 쿠션을 제가 오늘 또 들고 나왔어요. 제가 진짜 많이 써봤는데 가장 좋았던 게 이름부터가 시카 세럼 커버 쿠션이에요. 그래서 진짜 민감한 분들도 쓸 수가 있고, 제가 얘를 하루 종일 사용을 하고 외출을 하고 일을 했는데도 진짜 피부가 편안하다는 느낌이에요. 시카 때문에 그런지 톡톡 두드려주고 뚜껑에 양 조절해주고요. 요즘 세럼 써주고 피부에 울긋불긋한 붉은기는 많이 진정이 됐는데, 그래도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서, 얘는 가볍고 실키한 텍스처가 피부에 밀착되는 느낌도 마음에 들고, 특히나 마무리감이 보송보송해서 마음에 들고요. 퍼프를 자세히 보면 안쪽에 세세하게 칼집 모양이 있어서 내용물을 잘 머금고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피부를 잘 커버해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짙은 뾰루지 자국이나 트러블 자국까지 완벽한 커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붉은기, 울긋불긋한 피부는 화사하게 톤업 시켜주면서 커버해준다는 느낌은 강했어요. 지금 가볍게만 툭툭툭툭 두드려줬는데도 전체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화사하고 하루 종일 무너짐도 굉장히 적었고, 얘는 일단 뭔가 뽀송뽀송함?
제가 얘는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 여러 번 진행을 해봤잖아요. 시각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 묻어남 테스트 진행해볼게요. 묻어남 테스트는 요 정도입니다. 거의 안 보이죠? 액정에는 요 정도 묻어나와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묻어남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진짜 조금 묻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 눈 위주의 유분기만 살짝살짝 잡아줄게요. 네이처리퍼블릭 극세사 브로우 펜슬 소프트 브라운입니다. 원래 제 눈썹 모양에 맞춰서 살짝은 둥글고 길게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이걸 촬영을 하려고 집 근처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에 갔는데 원 플러스 원 세일을 하는 거예요. 뭐야, 마침 세일을 하면 또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브라운이랑 다크 브라운 두 가지를 원 플러스 원이라 그래서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소프트 브라운 컬러가 제 모발에 지금 딱 잘 맞아서 원래 이 컬러를 살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지금.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피치 라이크입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최대한 깔끔하고 데일리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줄 거라서 힘을 빼주고 내추럴한 느낌으로 해줄게요. 최대한 베이스 색상을 넓게 발라서 음영 위주로 넣어줍니다. 두 번째 피치 파운트는 오렌지 컬러가 돋보이는 코랄 색상이에요. 저는 메인 색상으로 눈 위랑 눈 꼬리 쪽 위주로 넓게 발라줬어요. 약간은 빈티지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눈 애교살까지 사용을 해줬고요. 가루날림이 생기지 않도록 포인트 브러쉬로 꾹꾹 눌러서 튕겨주듯이 섀도우를 발라주세요. 눈 꼬리 쪽만 짧게 짧게 터치 해주듯이 들어가 주세요. 속 쌍꺼풀이신 분들은요, 눈을 떴을 때 섀도우의 영역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면적을 더 좁게 좁게 들어가 주면서 섀도우를 발라줘야지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어요. 이렇게 지금 뷰러만 해준 상태고 마스카라는 헤라 마스카라 사용해줄게요. 제가 한동안 진짜 잘 쓴 마스카라인데 또 오랜만에 사용을 해보려고요. 얘가 진짜 진짜 길어져요. 살짝만 손댔는데 엄청 길어진다. 그쵸 그쵸? 저처럼 속눈썹이 짧고 힘이 없는 분들한테도 진짜 괜찮아요. 제가 써본 마스카라 중에서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진짜 진짜 괜찮아요. 꾸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건더기끼리 좀 뭉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꿀템으로 많이 소개하는 시코르 속눈썹 빗으로 살살살살 빗어주면 얘네들이 약간 좀 결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얘네들끼리 살살살살 건더기들이 이렇게 좀 딸려나가면서 마스카라가 완전 깔끔깔끔? 이거 완전 꿀템. 진짜 꿀템. 마스카라까지 해줬는데 지금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네, 섀도우를 조금씩만 더 얹어줄게요. 피치 컬러도 요거 베이지 컬러랑 살짝 섞어서 눈 아래쪽 애교살에 포인트로 조금씩 얹어줄게요. 쉐이딩은 네이처리퍼블릭 바이플라워 컨투어링의 바닐라 라떼예요. 제가 원래 브로우를 사러 갔는데 이 바닐라 라떼 컬러가 딱 웜톤 분들이 쓰기에 좋을 것 같은 쉐이딩 컬러라서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컬러가 너무 괜찮길래 제가 가지고 왔어요. 딱 제 피부톤에도 잘 어울리고 구운 느낌처럼 제 피부를 약간 구운 느낌으로 좀 블러셔처럼 연출을 해줄 건데 괜찮죠, 컬러? 진짜 괜찮아요. 근데 얘가 진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진짜 진짜 괜찮은 컬러? 그리고 딱 가을에 쉐이딩이랑 블러셔랑도 같이 연출을 해주기에도 괜찮고 얘 컬러 진짜 잘 뽑았어. 진짜 진짜 잘 뽑았어요. 마지막 입술은 먼저 립 베이스 사용해서 입술 눌러줄게요. 입술 안쪽에는 입생의 38번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잘 쓴 제품들로 준비한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쌀쌀하게 다가온 가을 여러분들 일교차 심하니까 건강 꼭 조심하시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